전자기기들을 보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전원 버튼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요. 뭐가 다른 걸까요? 전원 버튼 안에 있는 이건 하이픈이라는 건데요.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는 보통 이렇게 하이픈이 원 밖으로 나와 있죠. 하이픈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꺼도 대기 전력을 소비 중이라는 표시인데요. 쉽게 말해 하이픈이 원 안에 있으면 전원을 껐을 때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 전원을 끄지 않아도 대기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, 하이픈이 원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아무리 전원을 꺼놨다고 하더라도 콘센트에서 코드를 뽑거나 멀티탭에 전원을 끄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.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하이픈이 원 밖으로 나와 있는데 전원을 꺼놔도 계속해서 배터리는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. 어차피 전원 꺼놨는데 대기 전력 나가봐야 뭐 얼마나 나가겠어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이렇게 새나가는 대기 전력은 냉장고를 약 두 달 동안 쓸 수 있는 정도의 전력량이라고 합니다. TV,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, 공기청정기에 건조기까지 전자기기 없이 살기 힘든 요즘,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 버튼 모양을 확인해보시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전기세 아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전원 버튼 모양의 숨겨진 사실과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또 다른 깨알 같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